중학생으로 보이는 10대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찍힌 이 영상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안.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여성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립니다. 지하철 노약자석. 남학생들이 남성 노인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성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로 몸을 밀칩니다. 고의성이 아니었어요. 학생은 반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의 고의성 아니었다고. 화가 난 노인이 욕을 하자 되받아칩니다. 급기야 한번 해보자는 듯 겉옷을 벗어던지고 팔까지 걷어붙입니다. 이후에도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지하철 내 다른 승객들은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이 영상은 영상 속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상에선 의정부 07년생 수준이란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의정부 경찰서는 영상 속 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를 특정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학생들 중에 이제 뭐 두 명 누군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 학생들을 이제 뭐 피의자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